보따리 아줌마예요. 오늘도 역시 260풍선 하나를 쭉쭉 두 번 늘려주시고 바람을 불어줍니다. 끝을 보며 길게 풀어주세요. 꼬리는 손가락 6-7마디 남겨주시고 바람은 슉슉슉슉 4번 좀 넉넉히 빼주세요. 묶어주세요. 쥐꾸자락은 살짝 여유있게 요정도 되게 해주시고요. 살짝 주무르고 4마디 방울을 꽈주세요. 여기 물고기 중앙부부터 진행할게요. 이 첫 방울은 엄지검지로 고정하시고 잘 주무르며 옆 지느러미로 넷, 둘, 이 6마디 지점에서 꽈주세요. 잘 주무르시고 접어올려 여기 같은 길이가 되게 이 부분에서 지그시 눌러 한꺼번에 꽈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기본 강아지고기 얼굴과 같은 형태가 되지요. 이제 이 접어고기 꼬인 부분을 요렇게 엄지로 누르면서 한쪽을 좀 잡아당기면서 살살살 돌려주세요. 이렇게 십자 형태로 위치해 주세요. 이게 무서우시면 각각 하나씩 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느러미 부분부터 4마디 길이로 꽈주시고 여기가 이 가운데 뒷몸통이에요. 이제 앞 지느러미와 같은 방식으로 꼬리를 꽈줄 건데요. 앞에 방식과 같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 무서우신 분을 위해 이번에 하나씩 꽈줘 볼게요. 엄지검지로 고정하시고 잘 주물러서 6마디 지점 여기에서 꼬셔서 여기랑 여기가 맞닿게 이렇게 접어서 역시 잡아당기는 듯이 돌려주세요. 똑같이 하나 더 해줄게요. 6마디 길이에서 꽈서 접어서 살살살 돌려 잠가주세요. 역시 좀 벌려가면서요. 이렇게 두 개의 십자가 모양이 됐으면요. 이 꼬리 가운데에 꼬집어고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가운데로 이 남은 풍선을 돌려 올려서요. 아주 작은 방울을 꼬시고 돌돌돌돌돌돌 8번째 많이 꽈주세요. 이렇게 꼬인 지점을 눌러주면서 남은 풍선은 바람을 좀 뒤로 밀어내듯이 주무르면서 꼬리 사이로 살살살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렇게 꼬집어고기가 됐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꼬리 중앙으로 남은 풍선을 수직으로 올려놓고 살짝 주무르고 아주 작은 방울을 역시 돌돌돌돌 8번쯤 꼬시고 꼬인 이 부분은 엄지로 누르며 남은 풍선은 바람을 밀어내며 살살살 돌려서 이 꼬집어고기 가운데까지 돌아오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옆 지느러미를요. 꼬리랑 방향을 다르게 바꿔주세요. 이렇게요. 이제 이 남은 풍선으로 이렇게 둘러 등과 배를 만들어줄 거예요. 앞부분에 입술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여기 중앙부 길이보다 약간 살짝 짧게 꼬셔서 쥐꾸자락을 요래 둘러서 합쳐주세요. 한 번 더 돌려 잠가주시면 더 단단히 고정되겠죠? 요렇게 안쪽이 휘어져 떠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다 만들었을 때 틈이 없거든요. 이제 아주 작은 방울을 꼬셔서 접어서 요렇게 검지로 잡아당기듯이 하며 돌려주시고 방울 하나 더 똑같이 꼬집어꼬기 해줍니다. 작은 방울 돌려꼰 이 지점을 엄지로 누르면서 살살살 돌려 꼬집어꼬기 입술이에요. 귀엽죠? 자, 배를 둘러줄게요. 여기 좀 짧아 보여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쫙 잡아당기셔서요. 역시나 살짝 짧은 요 위치에서 꼬아주시고 이 꼬리 사이로 돌려 잠가주세요. 이게 마지막이니 정말 정말 조심조심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 잠그셨으면요. 몇 번 그 자리에서 돌리시고 여기 끝을 가위집을 내서 빼줄게요. 저는 약간 꼬리가 남았지만 만약에 끝까지 바람이 밀려 빵빵해 힘들면 이렇게 꼬집어서 살짝 가위집을 내주세요. 살살 바람 빼고 남은 자락은 꼬집어꼬기 싹싹싹 돌려 정리해주시고요. 혹시 너무 길면 잘라주시고요.
양쪽 꼬집어 꼬긴 요렇게 세로로 자리 잡아주시고요. 중앙부를 등과 배 방울 사이에 잘 밀어넣어 모양은 정리해주세요. 옆 지느러미도 수직으로 잘 세워주시고요. 요렇게 됐으면요. 인형 눈알을 붙여줄게요. 접착면을 샥샥 떼서 이쪽에 착 저쪽에 착 붙여주세요. 정면은 이렇고 옆면은 이렇습니다. 와, 요 맛있는 냄새니? 무슨 냄새? 와, 저 영롱 안 차대. 빨려 들어간다. 쪽쪽쪽쪽쪽쪽. 야, 정신 차려. 저건 미끼야. 어? 정말? 와, 무서워. 도망가자. 후다다다다. 빨려. 과학적인가? 아, 응? 왜야? 눈치 빠른 것들. 아.